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굿모닝 비트코인 오늘장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 어제보다는 더 밝은 분위기 속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인360페이지 초록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상위권 암호화폐를 위주로 초록불을 켜주고 있기 때문에 좀 광범위하게 초록불이 걸쳐있는 상황입니다. 시장가치 1373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0.7%입니다. 오늘장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들 순위를 좀 살펴보시면요.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캐시가 좀 눈에 띄는데요. 8.73% 상승하고 있고요. 21위의 크립토닷컴 체인은 61% 급등 중입니다. 오늘 상위권 위주로 이렇게 가격이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4,000달러 밑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시장가치 1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업비트는 21위로 순위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국내 거래소의 가격 살펴보시면요. 빗썸은 먼저 국제시세와 나란히 주요 상위권의 암호화폐들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크립토닷컴 같은 그런 알트코인들 국제시세와 나란히 또 상승을 해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3%, 왁스 4% 오르고 있습니다. 크립토닷컴도 12% 오르고 있고요. 업비트에서 거래량 가장 많은 암호화폐는 그로스톨코인과 코스모코인인데요. 오늘 강세 보이면서 거래대금 상위를 이어가고 있고 그 밑에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도 오늘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가격이 좀 436만원대 머무르면서 국제시세와 비슷하게 시원하게 뚫고 가주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주요 뉴스들로 넘어가 보시죠. 알트코인들이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가격 강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주목을 한 크립토글로브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주요 암호화폐로 남아있고 또 구글 트렌드의 검색량도 많지만 최근에 이더리움이나 리플, 라이트코인에 대한 검색도 많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를 대변이라도 하듯이 라이트코인의 가격이 올해 들어서만 180% 상승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 또 이 둘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를 분석한 뉴스BTC의 기사인데요. 만일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좀 떨어진다면 알트코인들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점유율이 실제로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분석으로는 2014년과 2015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알트코인들이 먼저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그 뒤에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좀 느리게 따라왔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비트코인 점유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을 할 여지도 있고요. 알트코인들의 이 상승세가 오래 가지 못하고 곧 비트코인이 랠리를 달릴 수 있다. 알트코인과 독립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은 일단 비트코인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알트코인과 함께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움직임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윙클보스 트윈 소식인데요. 윙클보스 트윈이 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티핑포인트에 왔다.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암호화폐의 겨울, 즉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 것이 이노베이션, 혁신에는 도움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가격에 집중하기보다 혁신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먼저 작년 8월에 연준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것이 선물 시장의 런칭 때문이다. 옵션 거래소나 또 CME 거래소 때문이다. 투기적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옵션 거래소가 선물 계약을 추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그렇게 투기적인 수요를
대표적으로 보였던 마크 다우가 입을 열었는데, 내가 모든 비트코인을 팔고 내가 거래를 하지 않으니까 옵션 거래소가 거래를 계약을 추가를 하지 않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이 마크 다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쪽에 있는 거고요. 반면에 CME 거래소 같은 경우는 2019년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많이 늘은 상태라서 좀 대비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CN 같은 경우는 이런 움직임을 두고 비트코인을 제일 먼저 선물 계약에 추가했던 약간 혁신적인 거래소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영구적이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일시적으로라도 계약 추가를 중단한 것이 시장에는 좀 충격까지는 아니어도 좀 그런 안 좋은 뉴스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ETF 같은 규제권에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한 우려도 약간 내비친 상태입니다. 탐리가 비트코인이 8월부터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도 탐리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거래될 시기가 8월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 이후에는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 내놨고요. 그리고 ICE 인터컨티넨탈 증권거래소가 암호화폐 데이터 피드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벡트 같은 것 때문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58개의 암호화폐 데이터 피드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많이 늘릴 예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확히 한번 보시면요, 이 이야기는 작년 1월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블록스트림과 협업을 해서 암호화폐 데이터 피드를 좀 넓히겠다, 추가하겠다, 확장하겠다 라고 밝혔고, 현지 시간 3월 14일에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IC의 암호화폐 데이터 피드가 네, 확장성을 위해서 1000개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네, 데이터 피드를 추가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네요. 지금은 요만큼 지금 나와 있는 거군요. 이게 정확히 58개입니다. 이 안에는 라이트코인도 있고, 아이콘도 있고, 후오비 토큰도 있고, 모네로도 있고 한데요. 이걸 좀 확장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자, 어떻게 확장이 될지 좀 투명한 가격 산정을 위한 네, 그런 움직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규제 쪽에서 보면은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정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거래가 많았던 베네수엘라 정전의 영향으로 거래량도 40%가량 줄었다라는 그런 소식 들어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SEC의 위원인 발레리 굉장히 규제에 대해서 뭐 여전히 규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분위기를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Q&A 세션에서 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Q&A 세션이 열렸는데요. 이때 지금 규제가 있지만 지금 규제를 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선이 없기 때문에 더 우리 입장에서는 유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 봄은 올 것이고, 규제가 막 생기면 안 되고 정확히 공부를 하고 생겨야 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SEC가 하도 주목을 받다가 하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요즘 시장에서는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SEC의 손에 많은 것들이 달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4월 선물입니다. 1% 넘게 오른 3,890선에 마무리 지었고요. CME 거래소는 1.17% 오르면서 3,890선에 거래 마감했지만 양 거래소 모두 가격은 3,900선 아래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자, 토요일장 주요 시황과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